한식은 좀 싱겁기도 하고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 음식이라는 생각. 익숙한, 친근한 존재. 한국 왔을 때 많이 먹었어요. 중국에서도 많이 먹었어요. 삼겹살 좋아하고 라면도 진짜 좋아요. 떡? 떡? 응, 떡. 떡 어떤 떡이요? 그런 슬프. 우와. 야, 여기 알아? 와. 여기 아는 사람. 코리아나. 코리아나. 한국의 집이. 우리 집이에요. 코리아나. 와. 대박이다. 유미, 읽어봐. 날씨 한국의, 진짜 좋아, 그리고. 한국의 집. 한국의 집.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 요즘에 한국 드라마 이런 집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약간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집이야. 아, 진짜 너무 멋있다. 한차. 한차도 있어. 심청. 심청. 넌 스청. 안녕하세요. 미디 오느라. 안녕하세요. 미디 오느라. 우와. 아, 저거 대박. 인사해볼까요? 자,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해요. 하나, 둘, 셋. 수업과 여기 인스팀. 안녕하세요. 인스팀입니다. 여러분이 도착한 곳은 한국의 집이란 곳이에요. 한국의 집. 네, 이곳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고 한국 전통 랩 그리고 공연 그리고 한식을 접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미가 살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살아있어요, 진짜.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왜 왔을까요? 우리 외국인 형과 친구들을 위해. 여행? 컴피티션. 고교해요. 이번에 또 당연히 미션이 있어요. 네. 이번 시즌의 미션은, 이번 시즌의 미션은 미션의 결정판. 미션의 최고봉! 와. 한식왕 도전기입니다. 한식왕 도전기입니다. 와.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한국 음식 만들어야 돼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사실 처음 들었어요. 이거 요리 만들어요. 제 생각은 망했어요. 요리 한 조 없어요. 민민은요? 예, 요리하면 숙소 불타올. NCT 라이프를 늘 찍었을 때마다 되게 저희끼리 노는 분위기로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아, 재밌게 놀다 가면 되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절대 막 음식을 만든다던가 뭔가 그런 거를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오 마이 갓. 대박. 물론 여러분들이 요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을 좀 이번 시즌에 도와주실 스승님을 한 분 저희가 와우. 모셨어요. 와. 네. 오. 모셔볼까요? 네. 네. 셰프님 나와주세요. 아, 진짜 셰프죠. 와.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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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인사할까요? NCT의 새로운 가운데로. 부터 이제 한식의 제대로 된 맛과 멋을 이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권우중이라고 하는 이제 한식 요리사입니다. 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팬이에요. 되게 좀 포근했어요, 사실. 네, 포근한 인상을 가지고 계신. 등장하는 장소가 굉장히 햇빛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딱. 후광을 받으면서 등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멋있었어요. 뭔가 진짜 제대로 배울 수 있겠구나. 이걸 마치고 나면 나는 한식 왕이 되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아마 옛날에 드라마에서 봤어요. 아마. 맞아요. 배우예요. 셰프님이에요. 셰프님. 요리사예요, 요리사. 배우 아니에요. 아, 배우 아니에요? 궁금한 거 있어요? 센스. 그 제가 진짜 요리 시력 없는데 네네. 요리 잘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요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요리를 먹어줄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맛있게 요리가 되죠. 나 지금 좋은 사람 열심히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머릿속에 누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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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친구 있으세요? 여자 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결혼했어요. 와. 저 와이프 맨날 맛있는 아 진짜 진짜 뭐 그렇게 해서 연애를 했죠. 역시
오늘부터 요리 잘 돼. 배우고 오늘부터 요리를. 여기가 이제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이제 한국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네. 좀 한국 음식의 그 주요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관돼 있는 데가 있는데 네. 가서 조금 네. 보여드릴게요. 아~ 분위기가 좋죠. 네, 분위기 네.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분위기 진짜 여기 진짜 이뻐. 이쪽으로 아~ 가면 여기가 이제 장독대예요. 장독대는 뭐냐면 네. 요즘에는 이제 장독대 아파트에 사니까 장독대가 없는데 예전에 집마다 이렇게 항아리 독을 넣고 거기에 이제 된장, 간장, 고추장을 담가서 저기에 이제 숙성해서 저거로 음식을 요리를 해서 먹었죠. 보통 그 된장, 간장, 고추장은 기본이 콩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주콩이라는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어요. 이 메주를 소금물과 다른 재료를 넣고 기본 장을 담그고 그 메주를 뭐 10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소금물 안에 있는 메주를 꺼내서 이걸 으깨요. 네. 으깨서 따로 보관을 하면 그게 된장이고 아... 그 안에 있던 소금물을 한번 끓여서 따로 보관하면 그게 이제 간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장은 그 메주를 빻아서 고춧가루하고 다른 재료를 넣어서 버무리면 또 고추장이 돼요. 아... 그러니까 다 기본은 메주고 콩으로 시작돼요. 그거를 가지고 요리를 하면 이제 간도 되고 이제 감칠맛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어... 된장 맛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 자 공기를 열고 이거를 냄새 조금 열어서 와, 이걸로 된장찌개 진짜. 끓이면 진짜 맛있어. 이거는 우와 우와 진짜 설렁냄새 또 꺼냈고 이거를 찍어서 한번 맛들 볼까요? 짜니까 조금씩만 먹으면 짭짤한데 맛있어요. 최고 최고 짠 짠 짠. 오 맛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장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다 먹으면 짜요. 한번 봐.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 방금. 간장 되게 신기하다. 간장 나 콩으로 만드는지 몰랐어.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NCT 라이프를 보시면서 꼭 아시길 바랍니다. 맛이 되게 깊었어요.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된장이 특히 되게 맛있더라고요. 조금 이상해요. 많이 먹으면 이거 문도 많이 먹죠. 미션을 하기 전에 그 셰프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대요. 선물이요? 선물? 이제 우리 한 배를 탔으니 좋은 거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해서요. 네, 네 셰프님. 아, 네 선생님. 네 셰프님. 네 스승님. 앞치마. 네 사부님. 앞치마. 네 사부님.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앞치마고요. 아~ 아~ 앞치마가 있어야지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하나씩 목에 좀 걸어드릴게요. 와. 진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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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치마를 했으니. 오늘의 미션을 네. 공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의 미션은. 우와. 사실, 읽어주세요. 오, 첫 번째. 자신 있는 한식 요리 대결. 자신, 우와. 자신 있는? 자신 있는. 자, 제가 앞에 10가지를 준비해놨어요. 이 10가지는 아. 외국인이 뽑은 제일 맛있고 인기 있는 한국 요리 10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이 중에 하나씩을 골라서 네. 오늘 요리를 해보게 됩니다. 네. 와, 가장 중요한 순간. 컴피티션이야. 많이 짜네요. 너무 짜요. 네. 1위는. 1위는 예! 1등이 되면 S레스토랑의 네. 정식 메뉴로 네. 등재가 되게 됩니다. 와, 말도 안 돼. 이름도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와, 자랑스럽겠다. 오케이, 이름부터 생각해 가격도 해봐. 그래요, 가격도. 가격도 그래요, 가격도. 조작권.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어떤 요리가 있을지. 우선 한식하면
비빔밥이지. 삼계탕. 불고기. 돈가스. 돈가스. 왜 돈가스인 것 같아요? 야, 진짜 사주 먹어요. 그거는 LA 돈가스. 어. 김치. 한영씩 열어서 공개해볼까요? 태양부터. 저 이거 갈게요. 세노. 저 뭐야, 진짜 이거? 요리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저 뭐야, 진짜 이거? 요리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나 진짜. 그때 캠프파이어 때다 이랬어. 캠프파이어 때다. 그때 캠프파이어 때다 이랬어. 이게 뭐예요? 진짜 요리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아, 잡채. 이게 바로 튀고기, 잡채. 튀고기 시스템. 잡채야, 잡채. 아, 잡채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첫 번째 경연을 시작할 거예요. 야, 아, 같이 좀 아, 이렇게 서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알았어, 알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네. 하나, 둘, 셋. 아! 아! 김밥. 네, 저는 불고기를 골랐는데 좀 일본에서도 스키야키라는 좀 비싼 요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골랐습니다. 그 한국인이 또 이제 가장 자주 먹는 찌개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의 손맛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골랐습니다. 요리 실력 없으니까 삼겹살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냥 굴만 돼요. 저는 삼계탕이 사실 몸보신 할 때 되게 좋잖아요. 한약재료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몸보신 하려고 삼계탕 골랐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꼭 이걸 만들어서 셰프님과 함께 따드릭을 네, 따드릭 하고 싶기 때문에 저쪽으로 저기 저쪽으로 강뚝대에서 드시고 오세요. 네. 저희 이모 할머니께서 닭갈비 가게를 하시거든요. 어, 그래서 닭갈비 보자마자 이거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잘해야겠네. 네, 우리 이모 할머니 보고 있죠? 우리 이모 할머니 보고 있죠? 고맙습니다. 저는 떡볶이예요. 왜냐하면 NCT LIFE 서울에서 하영 형랑 유다 형랑 같이 떡볶이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제 생각은 태용 형보다 더 잘해요. 더 잘해요. 역시 좀 긴장되네. 우선 장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리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아, 양파 사야 돼. 화끈한 유기농 대파로 준비해봤습니다. 여기가 진짜 신선한가 봐요. 이거 봐요, 상추가 숨쉬어요. 들리니? 상추가 들려, 상추가 들리죠. 들리네. 맛살이랑 햄. 아, 나도 닭 사야 돼. 나는 백숙닭 사야 돼. 오늘은 특별히 네. 토종닭으로 먹을까? 토종닭, 토종닭 가자. 닭갈비를 해야 돼요. 이거 고기 사고, 이거 고기 사고, 닭갈비살, 삼겹살. 감사합니다. 삼겹살. 떡볶이. 어, 여기. 네. 이거 아니야? 아니, 이거야. 떡볶이 맞네, 이거야. 이것도 좋아. 아니 이거 더 치즈. 아니 이거. 이거야 이거야. 아니야? 형 많이 들어? 찍어 찍어. Let's go. 우리 이제 재료들도 다 샀으니까 본격적으로 요리하러 가볼까요? 사부님! 안녕하세요. 여기 서 있어요. 선생님. 와우. 안녕하십니까. 여기. 우와. 큰일 났다, 진짜. 나이기다. 오늘은 첫 번째. 안녕하세요. 모두 다 같이 사부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필요한 재료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요리를 해주시고 네. 지금부터 본인들의 맛있는 음식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있어요? 아, 시간은 1시간 드릴게요. 와. 네. 와. 와.
일단 깨끗해요. 이빨을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 전복 낙지 삼계탕. 제가 좋아하는 메뉴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복은 이거 전체 다 넣을 거라서 닭 날개 부분이랑 엉덩이 부분도 기름이 많아서 꼭 잘라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쵸. 닭 손질하는 것도 처음 해보고 전복 손질하는 것도 처음 해보고 낙지 손질하는 것도 처음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럼 뭐 할까요? 아, 더보기 내 생각은 너무 쉬워요. 지금 더보기 어떻게 만들어 인터넷에 대해서 찾았어요. 태용 형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태용 형, 저도 요리한 바보가 아니에요. 저도 천재예요. 요리한 천재. 파이팅!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느 곳이 좋습니다. 이름. 오 마이 갓. 원래 요리 안 해요. 순수하고 몰래.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 씻어야 되나? 저만의 닭갈비 비법은 이모 할머니입니다. 오로지 이모 할머니가 시키신 대로. 저희 이모 할머니께서 닭갈비를 파시거든요. 그래서 닭갈비! 닭갈비! 이모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어느 정도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모 할머니 보고 있죠? 이모 할머니 보세요. 진짜 제가 실수만 안 하면 우승이에요. 기다려라 SMT. 이모 할머니요. 죄송합니다. 이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 사랑해요. 떨려. 진짜 떨려. 약간 경연하는 것 같아. 제가 제이홉을 한번 NCT 라이프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해보고 싶어서 어릴 때 이제 소풍 가면 항상 김밥 많이 싸주니까 그거 기억하면서 만들면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디가 앞이지? 사실 오늘 김밥을 처음 말아봐요. 우와, 나 이거 처음 써봐. 우와, 역시 사람은 도구를 써야 돼. 오늘 이거 하고 나면 진짜 요리사 될 것 같아요. 뭐 만들어요? 이거는 지단. 계란? 좀 괜찮아졌죠? 아까 셰프님이 명언을 알려주셨는데 요리는 자기가 줄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무조건 맛있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맛있을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바로 이걸 보고 있는 당신입니다. 네. 제가 원래 요리를 안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 만든 거라서 좀 자신이 없긴 한데 참기름 좀
마늘 좋아하니까. 짜잔. 여기다 끝났습니다. 김치찌개 진짜 자주 먹었거든요.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자주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어머니에게 메시지로 전수받은, 우선 냄비에 참기름을 두른 뒤 찌개용 목살을 볶는다. 어느 정도 볶아졌을 시 김치를 그곳에 투입한 후 좀 더 볶는다. 그 뒤에 이제 양파를 해서 같이 좀 더 볶고 물을 붓고 좀 더 끓인 후 고춧가루와 두부, 대파, 다진 마늘을 넣은 후 이제 간을 보면서 찌개를 완성하는 거죠. 이미 뭐 저는 뭐 1등 한 것 같아요. 이제. 자,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가의 배를 채워줄 시간. 콩마늘, 고추도 좀 넣어주고, 앞바다리, 네, 고추도 남은 거 넣고. 오. 저는 두 가지 버전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모 할머니의 레시피 그대로, 그리고 하나 제가 약간 각색을 했는데, 어떤 걸 할지는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는 딱 1분만 데쳐야 돼. 처음엔 김밥이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먹을 때는 진짜 쉽잖아요. 간편해서. 만드는 것도 간편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알았어. 이미 힘이 없어. 어떻게 이러지? 이미.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시간 종료! 와, 와. 이번에 되게 놀랬던 게 이거 늘 요리를 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안 하던 사람들도 되게 잘하더라고. 하는 사람들 다 예뻐요. 다들 나보다 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시식을 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호명을 할 테니까 나와주세요. 펜 놔주세요. 네. 펜 놔주세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씻어야 되나? 그렇게 우선 이걸 좀 잘라서 버리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후추를 살짝 뿌려주면 더 좋아요. 이거는 보통 삼겹살 아니에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와, 진짜 긴장돼 있다. 히트 스테이저다 긴장돼. 두구두구두구두구. 표정은 좋은데? 삼겹살 자체는 뭐 구이니까 뭐 특별히 뭐 안 익거나 이런 거 아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파츠는
시큼했어요. 시큼했어요. 네. 저는 네. 잘 먹었습니다. 알겠어요. 들어갑니다. 네. 네, 윈윈 나와주세요. 네. 아, 태현 형 많이 도와줍니다. 말하면 어떡해. 형 도와줄까? 오케이. 민민이 조금만 도와줄게요. 조금 참기해요. 조금 이렇게 풀어놔. 설탕, 간장 조금씩 넣어. 처음 요리 됐어요. 짠짠. 너무 떨렸어요. 야채를 많이 넣은 거는 좋은데 좀 간이 싱거웠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아. 네. 네, 좋지 않았을까?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키면 뭐 맛없게 끓이긴 어려운 음식인데 맛있게 끓였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달달하게 해서 반찬으로 먹기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끼리 있을 땐 솔직히 태용이 형도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고 재현이도 그 정재욱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도 재현 나와주세요. 네. 어떤 말을 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올라갔었어요. 이름은요, 취향. 어? 야, 취향 저격? 저격 설마? 설마? 취향 존중. 취향 존중. 취향 존중. 그래서 삼겹살과 볶음김치랑 마늘을 구워서 넣은 삼겹살 김밥도 있고요. 각종 야채를 넣은 야채김밥을 만들어봤습니다. 앞에 있는 건 뭐죠? 이거는 이제 고추장 해서 삼겹살 김밥에 살짝 얹어서 여기 얹어서 네. 바로 해볼게요. 네. 긴장돼. 두 개 갔어.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맛있어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가 맛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지 전혀 몰랐어요. 떨어지진 않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자, 태용 나와주세요. 너무 예뻐. 태용이 형이 요리가 비주얼이 참 좋잖아요. 태용이는 약간 좀 고급스러워. 아, 형이 무조건 일등 하겠다 생각했어요. 관심욕다. 관심욕다.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상기탕 국물이 중요하니까. 네. 아, 이게 셰프님 그 지식이 편하게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직접
이렇게 요리는 되게 뭐 좋은 재료도 많이 들어갔고 여기 음식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해서 그거는 좋았고요. 깨를 너무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깨가 너무 많은데 깨가 뿌릴 때가 있고 안 뿌릴 때가 있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모할머니 티! 이모할머니 꼭 찾아뵐 거야. 이모할머님의 레시피니까 궁금하긴 했어요. 1등 하면은 이모할머님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이 생각했어요. 이 요리의 이름은 이게 뭐지를 줄여서 이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요리를 했어요. 한 가지는 정말 이모할머니께서 주신 레시피대로 했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제 나름 각색해서 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 버전을 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자존심이 되게 있어요. 맛이 없어도 할머니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네. 오케이. 할머니 사랑해요. 아 진짜 솔직 너무 짜요. 너무 짜요. 네. 소금 설탕은 안 들어가고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나 본데 간장이나 그래서 간이 좀 너무 센 것 같네요. 당황했어. 네. 고생하셨어요. 네.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1위부터 5위까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5위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경쟁이야 이젠. 부담 많이 있어요. 5등? 잘하면 6위? 10년엔 들겠지 하면서 떨어지진 않겠지라고 생각했어요. 5위는 삼겹살을 만든 텐! 삼겹살을 만든 오 마이 갓. 말씀하세요. 합격이야. 합격. 삼겹살 그냥 거기 구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4위는 불고기 유타. 불고기 유타. 아, 6일 것 같은데. 3위는 삼계탕의 태용. 와, 1위 예상합니다. 만족합니다. 네. 자, 이제 2위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치찌개의 테일. 김치찌개의 테일. 4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숙소에서도 애들한테 이제 가끔씩 해줄 수 있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태일이 형이 절대 요리를 안 하거든요. 그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였어요. 김치찌개 되게 맛있더라고요. 자, 이제 세 명 중에 한 명이 1등이고요. 나머지 두 명은 탈락이에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간이 싱거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너무 짜요. 네. 우선 1위부터 발표를 하면요. 1위는 김밥의 재현! 김밥의 재현! 네. 나머지 두 명은 이제 탈락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6위가 떡볶이의 윈윈. 솔직히 조금 실망이에요. 6등 할 것 같았어요. 6등 실망했어요. 어떤? 6등 누가 할 것 같았어요? 유산 형. 솔직히 정말 이모할머니의 그거를 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제가 괜히 고집을 부려가지고 재현 군은
그 김밥 두 줄에 굉장히 많은 요리가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요리를 하나 했다면 김밥 자체가 요리가 두 개였는데다가 뭐 계란 지단도 하고 삼겹살도 굽고 뭐 햄이나 이런 것도 구워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일인데 그걸 한 시간에 했던 것도 되게 훌륭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김밥만 냈으면 좀 재미가 없는데 그 아이디어를 내서 삼겹살을 이렇게 밥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낸 거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솔직히 1위일 줄은 몰랐어요. 1위는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평소에 이제 삼겹살이랑 그거를 편하게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건데 그거를 딱 알아주셔서 좋았어요. 자, 이걸로 이번 경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공개할 거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짜잔! 우와! 한식은 좀 싱겁기도 하고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 음식이라는 생각. 익숙한, 친근한 존재. 한국 왔을 때 많이 먹었어요. 중국에서도 많이 먹었어요. 삼겹살 좋아하고 라면도 진짜 좋아요. 떡? 떡? 응, 떡. 떡. 어떤 떡이요? 아니, 슬떡. 야, 여기 알아? 와, 여기 아는 사람. 코리아나. 코리아나. 한국의 집. 우리 집이에요. 코리아나. 대박이다. 유미, 읽어봐. 한국의, 진짜 좋아, 그리고. 한국의 집. 한국의 집.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커. 요즘에 한국 드라마 이런 집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약간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집이야. 아, 진짜 너무 멋있다. 한차, 한차 더 있어. 심청. 심청. 넌 쓰청. 대박. 인사해볼까요? 자,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엔스트림. 안녕하세요, 엔스트림입니다. 여러분이 도착한 곳은 한국의 집이란 곳이에요. 한국의 집. 네, 이곳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고 한국 전통 올랩 그리고 공연 그리고 한식을 접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미가 살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살아있어요, 진짜.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왜 왔을까요? 우리 외국인 형과 친구들을 위해.
여행? 컴피티션. 고교해요. 이번에 또 당연히 미션이 있어요. 네. 이번 시즌의 미션은 미션의 결정판. 미션의 최고봉. 와. 한신방 도전기입니다. 한신방 도전기입니다. 와.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한국 음식 만들어야 돼요. 오 마이 갓. 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사실 처음 들었어요. 이거 요리 만들어요. 제 생각은 망했어요. 요리 한 조 없어요. 민민은요? 예, 요리하면 숙소 불타올. NCT 라이프를 늘 찍었을 때마다 되게 저희끼리 노는 분위기로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아, 재밌게 놀다 가면 되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절대 막 음식을 만든다던가 뭔가 그런 거를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오 마이 갓, 대박. 물론 여러분들이 요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을 좀 이번 시즌에 도와주실 스승님을 한 분 저희가 와우. 모셨어요. 와우. 네.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셰프님 나와주세요. 아, 진짜 셰프님.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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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인사할까요? NCT의 새로운 가운데로. 이제 한식의 제대로 된 맛과 멋을 이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권우중이라고 하는 이제 한식 요리사입니다. 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팬이에요. 되게 좀 포근했어요, 사실. 네. 포근한 인상을 가지고 계신. 등장하는 장소가 굉장히 햇빛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딱 후광을 받으면서 등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멋있었어. 뭔가 진짜 제대로 배울 수 있겠구나. 이걸 마치고 나면 나는 한식 왕이 되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아마 옛날에 드라마에서 봤어요. 아마. 맞아요. 배우예요. 셰프님이에요. 셰프님. 요리사예요, 요리사. 배우 아니에요. 아, 배우 아니에요. 궁금한 거 있어요, 선생님? 그 제가 진짜 요리 시력 없는데 네네. 요리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요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요리를 먹어줄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맛있게 요리가 되죠. 나 지금 좋은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머릿속에 누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네. 결혼했어요. 우와. 저 와이프 맨날 맛있는 아 진짜 것 같아요. 진짜 뭐 그렇게 해서 연애를 했죠. 역시 오늘부터 요리 잘 돼요. 오늘부터 요리를 여기가 이제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이제 한국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네. 좀 한국 음식의 그 주요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관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네. 가서 조금 네.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가 좋죠? 네, 분위기 네.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분위기 진짜 여기 진짜 이뻐. 이쪽으로 아~ 가면 여기가 이제 장독대예요. 장독대는 뭐냐면 네. 요즘에는 이제 장독대 아파트에 사니까 장독대가 없는데 예전에 집마다 이렇게 항아리, 독을 넣고 거기에 이제 된장, 간장, 고추장을 담가서 저기에 이제 숙성해서 저거로 음식을 요리를 해서 먹었죠. 보통 그 된장, 간장, 고추장은 기본이 콩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주콩이라는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어요. 이 메주를 소금물과 다른 재료를 넣고 기본 장을 담그고 그 메주를 뭐 10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소금물 안에 있는 메주를 꺼내서 이걸 으깨요. 네. 으깨서 따로 보관을 하면 그게 된장이고 아... 그 안에 있던 소금물을 한번 끓여서 따로 보관하면 그게 이제 간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장은 그 메주를 빻아서 고춧가루하고 다른 재료를 넣어서 버무리면 또 고추장이 돼요. 아... 그러니까 다 기본은 메주고 콩으로 시작돼요. 그거를 가지고 요리를 하면 이제 간도 되고 이제 감칠맛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된장 맛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용기를 열고, 그거를 냄새 조금 열어서. 와, 이걸로 된장찌개 진짜. 끓이면 진짜 맛있어. 이거는. 우와. 우와. 소름 돋았어. 꺼냈고, 이거를 찍어서 한번 맛들 볼까요? 짜니까 조금씩만 먹으면 짭짤한데 맛있어요. 최고, 최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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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장을 한번 맛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이거 다 먹으면 짜요. 한번 먹어봐.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 방금. 간장 되게 신기하다. 간장 나 콩으로 만드는지 몰랐어.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NCT 라이프를 보시면서 꼭 아시길 바랍니다. 맛이 되게 깊었어요.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된장이 특히 되게 맛있더라고요. 조금 이상해요. 많이 먹으면 이거 문 너무 많이 먹죠. 미션을 하기 전에 그 셰프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대요. 선물이야? 선물? 이제 우리 한 배를 탔으니 좋은 걸 한번 좀 나눠볼까 해서요. 네, 셰프님. 네. 아, 네, 선생님. 네, 셰프님. 네, 스승님. 앞치마. 네, 사부님. 앞치마. 네, 사부님.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앞치마고요. 와~ 와~ 네, 앞치마가 있어야지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하나씩 목에 좀 걸어드릴게요. 와~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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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치마를 했으니 오늘의 미션을 네. 공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의 미션은 우와, 사실, 읽어주세요. 오, 첫 번 자신 있는 한식 요리 대결. 우와, 자신 있는? 자신 있는. 자, 제가 앞에 10가지를 준비해놨어요. 이 10가지는 아. 외국인이 뽑은 제일 맛있고 인기 있는 한국 요리 10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이 중에 하나씩을 골라서 네. 오늘 요리를 해보게 됩니다. 네. 아, 가장 중요한 순간 컴피티션이야. 많이 짜네요. 너무 짜요. 네. 1위는 1위는 와. 예. 되면 S 레스토랑의 네. 정식 메뉴로 네. 등재가 되게 됩니다. 와, 말도 안 돼. 이름도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와, 자랑스럽겠다. 오케이, 이름부터 생각해봐. 가격도 그래요, 가격도. 가격도 그래요, 가격도. 조작권.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한번 예상을 해볼 거예요, 어떤 요리가 있을지. 우선 한식하면 비빔밥이지. 담계탕.